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본 일이 있지만 너무 짧게 있어서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감리교를 만든 웨슬러 목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웨슬러 목사가 주로 했던 문장 세 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인데 그의 선교적 비전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라는 글인데 인간을 통해서 일하지만 또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급히 느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보장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 좋기를 바라지만 항상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고,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경기가 좋고 오늘 돈을 많이 번다고 내일도 계속 경기가 좋고 돈을 잘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늘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저절로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 슬프다고 내일도 슬픈 게 아니고요. 지금 실패했다고 내일 실패할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가 나쁘고 돈을 못 번다고 내일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어도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내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유지하고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어떻게 고쳐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진 믿음보다 내일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오늘 승리했다면 내일 더큰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확보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일 행복해야 중요하지. 오늘 행복은 곧 지나가거든요. 지금 우등생이라고 내일도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내일도 끝까지 우등생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등생 인생으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가 계속 더 많아지고,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 천대까지 이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참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냥 적당히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고민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겸손하게 살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 갈수 없을까? 지금보다 더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 고민이 없다면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어제 겸손했다고 오늘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울과 삼손은 초기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자기중심적 인간으로 바뀌어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늘 고민합니다. 아니, 늘 고민이 됩니다. 한 번은 제 처가 저에게, 여보,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 달라고 주문할 때내 마음속에 나를 격려하는 말로 들리기도 했지만, 뭔가 내가 또 불안해 보이니까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수시로 제가 죄성을 내가 느낄 때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얻어지는 답은 오직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이 길 위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겸손할 수 있고, 아무리 실패해도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동행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혼자 살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혼자나 둘이서 저 무인도 섬에 떨어졌다가 다시 문명 사이로 돌아오는 것들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는 혼자 살다가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지요. 타고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홀로 세상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독신으로 사는 자는 결혼하여 사는 자보다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친구다운 친구가 없는 사람이고, 이웃다운 이웃이 없는 사람이고, 교우다운 교인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분은 함께 있지만 함께 살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무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음 문이 닫혀 삽니다. 이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족과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와를 만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둘이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혼자 사는 것만 못하게 살아간다면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부부의 원리는 부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가 진정한 친구인가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동행하는, 나를 알아주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지요. 잠언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왜 교회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혼자 사는 것처럼 삽니까? 군중 속에 살지만 마치 무인도 섬에 혼자 사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보다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진리입니다. 여행할 때 어쩌다가 성격이 괴팍한 사람 하나가 끼어들어서 그 여행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여 오히려 여행 간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원수같이 사는 인생 여행을 하고 산다면 살지 못한 것보다 못하도록 삶 자체가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어진 인간관계, 서로서로가 위로가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나님이 만든 너희들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인들의 교우 생활도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다가 졌다면 졌으니까 진 거지만 이겼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를 고난과 역경의 밤을 왜 두려워하느냐? 병들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혼자 그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어떤 한계 이상의 내 인생 자체의 고뇌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혼자 고난과 역경의 짐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혼자 이겨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매도 둘이 맞으면 덜 아픈데 혼자 맞으니까 더 아프겠죠. 누구나 다 죽는데, 누구나 죽는 게 삶의 원리인데 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피해서 그렇지 젊든 늙었든 간에 저에게 노인도 다 살 만큼 살았는데 죽음을 자꾸 외면해서 그러지 죽음을 직시해 보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도 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아무리 효자라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동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혹시 어쩌다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둘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다 가야 할까요? 누구와 동행하다 가야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겠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운 인간인데,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인간인데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가? 이 만남을 신성한 만남이라, 또는 거룩한 만남이라, divine encounter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물론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파 이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실보다는 서로가 교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아요. 길모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마을을 지나다 주방용품을 파는 노인 장사꾼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물론 믿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나에게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으신가요? 깜짝 놀라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묻자, 그건 나를 구해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주님이 들어오셨느냐? 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느냐?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남녀가 만난 것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으면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알고 더 가까이 오실까 무서워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스스로 숨어 있지 않았나요? 역시 동생을 쳐죽인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배 밑창에 숨어 있지 않았나요? 이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나요?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막이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저 거라사인 주민들을 보십시오. 그 군대막이 고침을 받은 자가 내 동생이요, 내 형제요, 내 남편이요, 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고 빨리 떠나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돼지가 다 죽어서 물질적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구원받은 군대막이 들린 자보다 내 돼지 새끼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오히려 나를 알까 봐서,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알까 봐서, 주님이 내게 감추고 있는 죄악들을 알까 봐서 오히려 하나님이 눈 감아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술람미 여인이 잠자는 방 앞에 와서 진액이 빠지도록 문고리를 잡고 문 열어달라고 외치던 솔로몬처럼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늘 제가 경험하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에도 스페인에 가보니까 낮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요. 거기 나가면 다 일사병 걸려 죽어. 그런데 큰들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건 터키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로스앤젤레스도 애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세상에 온도가 13도 14도로 내려가서 일교차가 30도 이상도 납니다. 제가 처음에 성지에 갔을 때 밤에 춥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특별히 시내산 올라갈 때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따뜻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수건 없는 거 다 뒤집어 쓰고 갔더니 꼭 아랍 사람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들은 갈 길을 모르고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시간에 가라는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무엇이 인도했나요? 구름기둥이 저들의 가야 할 시기와 방향을 지시해 주었어요. 불기둥은 밤에 나타나는 거니까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 구름기둥이 아마 준비하라고 떠나라고 할 때마다 무슨 일정한 구름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아요.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어서 한 곳에서 제일 오래 있는 곳이 어디서 얼마나 있었을까? 40년 동안 그 길이가 짧은 길인데 어떤 곳에서는 아마 1년, 2년, 3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한 곳에서 한 1년, 2년 있어 보세요. 그러면 가고 싶은 생각 없어져요. 사실상은 민수기 9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유진하였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느냐? 홍해바다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옆에 있는 아카바만을 가보면 여러분 이게 바다가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고요 절벽입니다. 이게 수백 메터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깊은 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홍해바다로 가면 죽음이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육지로 가면 가장 정석입니다. 그런데 왜 구름기둥은 죽음의 길로 보이는 홍해바다 앞에 그들을 서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인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만일
구름기둥이 나를 쇠지 은하 쪽이 아닌 홍해밭 앞에 서게 하면 그것도 믿고 따라가시는가요? 따라가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최대의 기적을 만들어서 200만 명이 건너가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신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 자체 외에 애굽 군인들 그렇게 강팍한 바로의 군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어. 거기다 그냥 다 수상시켰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저는 세 번째로 보아. 이 홍해바다로 애굽과 완전히 단절시켰어. 애굽 잊어버려라. 애굽생활 버려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도 맨날 애굽 땅 얘기하고 애굽을 그리하고 애굽 말을 하면서 몸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마음의 눈은 저 애굽 땅에 두고 살아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따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알겠는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알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성소의 성막 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는가? 한 구약학자는 빛이 그 속에 있었을 것으로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어대는 그들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원수를 이깁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꼭 원수 얘기를 하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리브가에게 준 복입니다. 창세기 1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더구나 여자에게까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한 약속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저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한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처음에는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원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쳐주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인격에 부족해서 만든 원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미련한 사람도 봅니다. 지가 회개해야 맞지.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탄 원수는 내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뜻을 쫓는 자는 반드시 내 원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가 되고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케 하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가장 부족함 많은 생애를 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는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선교했고 이 하나의 약속을 통해 선교를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해. 믿음 하나 지키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켜 살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셋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셋이 아니라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나, 동행자 잘못 하나 만나 인생 망가진 여인들이 아픕니다. 여자 하나 잘못된 동행자 하나 만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사느냐 어떤 여자를 만나 사느냐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약간 그 미국에서 그 로스앤젤레스에 약간 으슬슬하게 추울 때 영도도 제 못 되는 온도에 그때 커피 한 잔에 도넛을 먹는 그 기분과 한국에서 기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하게. 근데 이 던킨 도넛을 만든 분이 윌리엄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1916년 보스턴에 태어나서 14살 때 대공황을 맞이하고 온갖 가난을 겪었습니다. 주급 20달러를 받아 부모를 모시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않았고 11조 생활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세가 되던 때 작은 회사의 지배인이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30세에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부터 던킨 도넛을 열었는데 커피와 도넛만으로 이루어진 가게를 오픈했는데 전 세계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윌리엄 로젠버그가 한 고백입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도와주셨고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억울합니까? 자꾸 원망이 생깁니까?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일 두려운 게 겸손의 길을 잃을까? 진실의 길을 잃을까가 두려워요.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없을까요? 항상 능력 있는 인생 살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 아무리 큰 세상 것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미혹이 많든지 핍박이 많든지 상관이 없어. 군왕들이 나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길을 믿음으로 후련히 갈 수 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절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육과 영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토중이한 성꿉니다. 잠언 3장 6절 두 번 봐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봐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사랑하는 인생에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려고 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무관심 속에 있는 부분, 또는 일부러 죄를 지어서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내 삶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미가서의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때는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 떠나도 모르더라고. 어느 때는 너무 악에 받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도 없어져 버렸더라고.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민족도 망합니다. 삼손도 사울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남왕조도 북왕조도 하나님 떠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빛과 소금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도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대표적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으면 세상에 죽음도 보지 않고 365세 하나님께서 불러올라가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랬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후손들이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2의 시조가 된 노아는 어떤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으면 그가 제2의 시조가 됐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보 같은 순종을 한 거예요. 배를 산 위에다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종으로 살아도 충성했어요. 월급 안 받아도 충성했어. 나올지 모르는 감옥살이 그 속에서도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전의식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영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떠나기 5분 전에 겨우 수속을 맞춰서 허둥지둥 그 비행기를 안 타면 집회를 못하니까 뛰어가는데 한 제복을 입은 사람이, 손님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저는 저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목사입니다. 그걸 못하면 내가 집회를 못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님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그 비행기 기장입니다. 그랬더니, 기장 안 탔는데 비행기가 떠나겠어? 기장 따라갔더니 그냥 편안하게 탔대요. 간단하네. 주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따라가고, 들로 가면 들로 따라가고, 주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릴수록 부모와 가까이 해야 돼. 어릴 때 부모가 가까이 안 했다가 사고 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부모가 없는 사이에 면도칼 가지고 큰 사고 저지른 경우도 봤어요. 지식이 없을수록 좋은 스승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식이 많은 학생은 지식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선생이 두려워서 선생을 피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더 기도로부터 멀어져. 그리고 죄를 지을수록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서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삶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말에 벤자민 심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너무 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 그것은 우리의 찬송가가 됐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식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품을 찾고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랬던 길로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